미국 플로리다를 휩쓰는 허리케인 밀턴은 최소 1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악화되며 최악은 피했지만 가옥 100여 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 규모는 상당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된 구조물에 건물이 파손되고 지붕 전체가 뜯겨나간 체육관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나뒹굴고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거리는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저녁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밀턴은 짧은 시간 상당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Milton may have passed, but the danger it poses has not. Downed power lines, floodwaters, non-potable drinking water, and debris are creating deadly conditions. 사망자도 당국이 애초 발표한 10명에서 더 늘어 최소 1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26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이동식 주택 단지를 덮치면서 가옥 100여 채도 파손됐습니다. This much damage, I mean, this was powerful. When it came and hit the side of the trailers, it sounded like an aircraft carrier. I mean, not a carrier, but a plane coming in.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해 구조대원 1,000여 명과 함께 구호 식량 2천만 인분, 식수 4천 리터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